우리 UDT가 월남에 참전을 했는데 예.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지 않느냐. 예.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들은 45일간 실전에 교대로 연합군 특공대가 모여서 매복을 쓰지. 뭘 위해서며 다리 폭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UDT가 원래 수중 파괴대 아니야. 네. 그래서 파괴 임무를 적군이 와서 막으러 올때 우리가 막는 임무로 그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군 특공대가 가. 우리 미군 월남 UDT 이렇게 해서 야간에 이렇게 딱 매복을 쓴다. 미군은 그 미군 실팀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지. 미국 실팀 애들하고 우리하고 다 예. 미국은 실팀들이 미국에서는 그린베레라도 바로 줘 해륙공군이니까 그 그들을 이제 하고 낮에는 미군 보병들과 사람들이 다리에서 저 흘러내려오는 물체들 모두 사격을 하고 네. 밤에는 이제 우리 연합군이 저들 지도하에 가고 가서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선매복 뭐 또는 L자 매복 지역 매복을 써서 피는 쏟아지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피로에 지쳐서 잘때 그놈들이 졸음이 올때 온다고 아까 말대로 그래가지고 오면은 해상에는 이제 월남군 그 보트로 무장을 싹 하고 조명탄을 딱 준비를 했다고. 그럼 이놈들은 5명 이내가 와가지고 박해코 본격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은 조명탄에 쏘고 얼음붓이 보이면 막 거기다 대고 그냥 비가 오니까 확실히 안 보이니까 막 집중 사격을 해. 그래가지고 맞은 놈은 나발나발 되고 못 맞은 놈은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그 근처에 땅굴이 있는 거야. 네. 땅굴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 뜨면은 또 미군하고 교대를 하고 야간에는 이거를 한번 가는 기수는 45일을 해야 돼. 45일을 하면은 이제 또 다음 사람은 또 교대를 해서 우리하고 그 했던 대로 가. 그래서 장의제라고 우리 UDT 8기생이야. 나보다 한해 선배잖아. 신병도 선배고. 그분이 이제 내 뒤로 가가지고 철수하는 과정에 박격포가 때린 구멍이 아스팔트 그거거든. 그 집차가 앞바퀴가 그리 넘어져 핵 엎어져 버렸어. 결국 그 헌병 그 같이 온 그놈은 이게 부러지고 거기에 뭐좀 이득을 볼 게라고 뭐 주워 오던 거 그냥 빼떡꽁떡 다 주워가 버려. 사람만 살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. 우린 죽었다고 온 군대를 다 쳐댕겼어.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살아있더라고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배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자를 어디로 가져가냐. 우리 부산항, 포항항, 저 속초항 같듯이 쫙 전선이 있으니까 그리 전수 싣고 가는 거예요. 그래 물에 일어나면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스크류에 노프가 감겨요. 그 누가 들어가야 돼? 우리가 가야 돼. 그래서 그놈을 할 때도 상어도 거기는 득실득실하거든. 그래서 우에 따라 무장하라 하고 우린 들어가서 그 도끼로 칼로 그거 다 하라 이런 작업 이래서 있다고 보면은 그놈들이 또 우리 배를 향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중공자 라켓으로 맞아본 적이 있다든지 또 사람이 물로 빠져들고 빠지면 그놈 송장 찾는다고 깜깜해요 이런 임무를 이제 우리 하고 왔는데 대장 출신들은 유디오 근무하다 오니까 뭐 그동안 뭐 밀순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욕을 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그런 건 아니거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지 뭐총안 봐고 못 써보고 온 사람도 있다니까 뭐
헌병 같은 놈들은 누구나 허덕하고. 맞습니다. 그러다 그감 천칭 많지. 예.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예. 우리 UDT가 기수에 따라서 거기 해수에 따라서 전쟁을 한 팀도 있고 또 적과 대전한 것도 있고 매복도 쓴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공격을 당한 적도 있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근처에 오기만 하면 막 나는 막 총 가지고 막 위협 사격을 해버려. 백마부대 우리 형님이 있었어. 그 면회를 갔어. 야 백마부대도 일곱 절로 철조망을 했는데도 적군들이 그리 들어와. 들어와서 철조망을 착착 끊고 들어와가지고 숙소에다가 수리탄 던지고 나가진 못해. 그 사각에 있어 나이트 탁 키면 막 그냥 위협 사격을 15분마다 한 번씩 막 갈게 되는데 이 코너 코너에 그 탄피가 어마어마해. 그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그 자원이 없잖아. 로스의 자원이. 네. 그거를 한수 깨가지고 육군 귀국 박스에 싣고 또 우리 해군배로 갖고 오다가 걸린 적도 있어. 그래서 그거를 인천 제철 공장으로 빼서 우리 자원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야. 우리는 우리가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그런 건 아무 소리 안 해. 예. 현대가 자동차 사업부 저거 그 전술집 저 엔진은 새 거 아니야. 뭐 전투하다가 빵꾸나고 총 유리 깨지면 그 폐품 처리하면 엔진만 싹 가서 고쳐로 가고.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엔진이 무지하게 좋아.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. 하여튼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니티가 그냥 뭐 호송 경호 임무만 한 줄 아는데 지금 오늘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 실제 미국 시일하고 뭐 그걸 유니티 아니라 같이 전투 임무를 같이 수행했다는. 그렇지. 참네. 월남 UDT 부대에 가서도 우리가 또 뭐 하면 충전도 거기서 해와요. 네. 우리 배에 우리 차징할 게 어디야. 그럼 가더라고도 잘 통했어. 입관이라고 준사관이 있어. 네. 가봐. 오케이. 우리 아군이라고 잘해주고. 그래 이런 그게 있지. 일부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네. 솔직히 안 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뭐 거기 갔어도 전쟁 안 해본 사람이 많어. 예. 우리는 전쟁터에 역보로 막 재미도 있어. 누구 봐, 총 소리가 나고 막 다른은 피하기 바쁜데. 야, 저 가보자. 장애. 그런 장애자가 월남 저